안녕하세요. 저는 세바시대학 5기 수료생 최혜인입니다. 저는 14년 전에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영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고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영업사원만 되면 저는 어느 고객과도 소통을 잘하고 또한 실적도 높이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6개월 동안의 수습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안에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저는 정규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엄청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고객들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말솜씨도 좋고 재미있는 사람인데 고객들은 저를 지루해하기만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저의 이야기에 집중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재밌고 신선한 이야기를 찾아서 고객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저의 말을 잘하는 입은 영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영업 실적이 아주 좋은 선배가 고객과 소통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선배는 외향적이지도 않고 입담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저와 그 선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영업 방식의 차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말을 잘하는 입보다 잘 듣는 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틀린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피치 자리가 아니라면 잘 듣는 귀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이후 저는 고객과의 소통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바로 영업 1등을 했어요. 잘 듣는 귀라고 하면 뭔가 직관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잘 듣는 귀와 적절한 질문을 하는 입은 바로 한 세트입니다. 어떠한 질문이 적절한 질문일까요? 바로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까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참 편해. 그리고 너무 재밌어.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정작 말은 혼자 다 했는데도 말이죠. 이러한 반응이 나오면 영업에 있어서 게임 끝입니다. 지금 저는 12년간 제약 영업 생활을 마치고 3년째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고객 상담을 하거나 레슨을 할 때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객 상담을 할 때 주어를 나나 우리 센터로 두는 것보다 고객으로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의 센터를 홍보하고자 센터의 장점을 줄줄 설명하게 되면 고객이 지루해요. 그리고 집중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고객으로 둬서 고객의 생활 습관이나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해서 고객 스스로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센터나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더 높여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고객이 하였지만 상담이 너무 만족스러웠다고 하시면서 신규로 등록을 하시거나 한번 이렇게 신뢰를 쌓은 고객은 재등록도 쉽게 나오고요. 주변에 소개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 때는 나의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질문 혹은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영업이나 상담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마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라고 표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말에는 빠진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대상입니다. 적절한 질문을 하는 거 혹은 주어를 내가 아닌 상대방으로 두는 것. 이것은 모두 나의 최선이 향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을 때 행하는 최선은 최선의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객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를 모른 채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는 허무함만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최선이 향하는 대상은 명확한가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 앞에 누구를 위해를 꼭 넣어보세요. 여러분의 최선을 다한 노력이 빛나는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너 때문에 너 현연아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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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받고 세상 내외 제공하면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왜?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아예 안 보인다. 바로 상대방이 학부모님과 학습 네 인지도를 50% 이상 네 거기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 기회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자신감이 떨어졌거나 요즘에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이거나 혹은 주변 사람에게 나의 자녀나 혹은 내 남편이나 혹은 친구에게 좋은 인플루언스를 미치고 싶을 때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지 이 글을 작성하면서 이 대본을 작성하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